자, 오케이. 자, 어디 보자. 이거를 닫으면 되지. 그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저기, 첫째 주를, 특히 도전학기는 14주 강의를 7주로 줄여서, 그래서 한 주일에 보통 일반 학기 때두 주씩 하는 내용을, 진도를 나가서 14주 동안 한 학기 배울 내용을 커버하는데, 이제 이번 첫째 주에, 이제, 앞부분, 선형대수학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거의들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저기 미적분학까지도 열어줬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들을 먼저 했고, 자기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문제들을 질문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시간을 내서 최대한 해줬고, 이제부터는 그 조교 선생님이 이제 기여해 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유가의 올렉산드러가 루크니 했듯이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주어서 그래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여러분 타이프 치지 않아도 그 선형대수학 뭐 미적분학 같은 건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또 우리 교재 거를 잘라서 또는 우리 교재 것을 스크린 캡처해서 갖다 놓고 거기서 몇 번째 줄을 모른다 또는 답을 줄 때도 여기에 이게 답이다 여기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만 써주면 돼요.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나종진 군이 질문한 것을 이제 유가희 군이 파이널라이즈 했다 질문해서 답한 것을 뭐 이렇게 제목에다 이름을 주고 이렇게 누가 이 문제를 기여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커멘트를 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두면 나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은 이것들을 그냥 모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목록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요. 자, 목록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질문과 답변들을 해왔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안성진 군이 질문한 걸 박은환 군이 조금 오전에 그랬다. 이 저기 안성진 군이 박은하 씨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을 달고 유가의 올렉산드러가 아까 했던 그런 양식을 참고해서 이런 그 최소 제곱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선과 최소 제곱법이 각 데이터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그리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기본적으로 각 데이터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제곱들의 합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준 값이 가장 작은 그런 직선을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설명을 보태주고 또 선형회귀법과 최소 제곱 직선하고 법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하고 물어봐서 답이 맞습니다. 베스트 커브 피팅하고 리니어 리그레션이 하나는 수학에서 하나는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일 뿐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안성진 군이 박은하 군이 물어보고 안성진 군이 파이널라이즈 하고 해서 내가 파이널 오케이 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다시 내가 채점할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만 쭉 모아서 이렇게 완성돼서 질문과 답변이 완성되고 채점까지 끝난 것들을 이렇게 쭉그 적절하게 이렇게 그 4주차 동안 정리해 가면서 4주차 중간고사는 이것들을 쭉 본인이 이 제목에 이름이 있는 것들 검색해서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제출하면 그게 여러분의 중간고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김범준 군. 예. 그래요. 자, 내가 한말그 대충 이해 어떤 의도인지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다. 지금 다들 잘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물어보고 어떤 사람은 답변하고 자기 이름을 보태주고 이렇게 박지수 군이 질문했더니 한수연 군이 파이널라이즈 했다. 답을 주고 그리고 한수연 군이 파이널라이즈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제목에 파이널 바이 누구라고 이름만 해놓으면 그러면 내가 나나 조교 선생님이 채점해서 틀린 거는 좀 고쳐주고 그러고 이렇게 파이널 오케이 해줄게요. 이것들의 개수를 일주일에 뭐 자기가 한두 문제 풀고 다른 학생이 이렇게 질문한 거에 한두 문제 답변하고 그리고 또는 자기가 질문하거나 답변을 안 했으면 남이 질문하고 또 다른 학생이 답변해 준 것을 자기가 보고 이해가 됐으면 아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였고 답변은 뭐여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리해서 한수연 군이 파이널라이즈 했습니다. 또는 박진우 군이 김범준 군이 파이널라이즈 했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가 이름을 파이널라이즈 바이 누구 바이 올렉산드르 뭐 하고 누구누구가 풀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해놓으면 그러면 채점해 줄게요. 그렇게 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과제가 되고 그걸 모아 제출하는 게 시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상영 군, 내말 네. 들리죠? 네.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혼자 다할 필요 없고요. 어떤 학생은 질문하고, 어떤 학생은 또 답변하고, 또 어떤 학생은 요약하고, 어떤 학생은 그 남들이 한걸 보고, 아, 이해가 되면 그 정리해서 파이널라이즈 선언하고, 그러면 내가 채점해주고, 또 남이 한 것들을 보고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요 부분에서 요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또는 요 용어가 이해가 안 된다. 좀 추가 설명을 해달라. 또는 뭐 하는 식으로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씩 한 문제 한 문제씩 그 이해하는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을 개수를 늘려가고 또그 자기의 풀이를 만드는 그 서술 능력을 늘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모아서 A를 원하는 학생들은 그 자기 낸 보고서를 내가 발표할 기회를 줄게요. 그래서 발표하는 걸 구술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고 하면은 통과해서 A를 받도록 그렇게 해줄게요. 자, 또 누구? 김범준 군 열심 그동안 네. 열심히 하는. 했고 내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행렬과 벡터 예제를 변제 그러니까 개념들도 많이 물어봤지만 실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잘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직접 풀어보라는 소리예요. 풀어보고 그 내용을 공유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벡터를 주고 평면을 주면 그 평면에서 그 점에서 평면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 할만했어요?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보고 하니까 이해는 됐어요. 개념만 이해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리즘을 이해하니까 당연히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알고리즘으로 바꾼 코드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언제든지 관련된 정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그 개념을 또 알고리즘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물어봐서 이해하고, 그러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그냥 활용하면 돼요. 네. 복잡한 문제도.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은 3차원 벡터가 2차원 평면 이루의 최단거리잖아요? 2차원 평면이고, 이건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죠? 이 개념은, 이게 5차원 벡터고, 4차원 평면 있어서, 4차원 평면상에 있지 않은, 5차원 벡터에서 4차원 평면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도 이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똑같은 코드로
요 디멘전만 높여주면 구할 수 있는 거 이해돼요?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은 보통, 그러니까 지금 평면에 없는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최단 거리 구하는 건 눈으로 볼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지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들은 차원이 2차원, 3차원이 아니라 그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다루려면 그 차원이 10차원일 수도 있고 100차원일 수도 있고 1000차원일 수도 있잖아요. 사이즈가 큰 벡터들을 다루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즈가 큰그 차원이 높은 그런 벡터들을 포함하는 벡터 공간을 다루게 되고, 거기서도 똑같이 이 코드들이 다 작동되는 거고, 이 알고리즘들이 다 작동되는 거예요. 그게 키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건. 김범준 군. 이해되죠? 네네, 그러니까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2차원, 3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그림과 같이 설명해 주지만, 실제로 같은 내용이 5차원, 10차원, 20차원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는 없고,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같은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를 이 선형대수학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최단거리도 마찬가지고. 그쵸? 10차원 공간에 있지 않은 11차원의 벡터가 10차원 공간까지의 최단거리도 똑같이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잘했고, 다른 학생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박상혁군이 만약에 A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 김범준 군이 이렇게 풀었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보면 선의 연립방 정식의 해를 가우스 졸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풀었고, 또 최단거리를 구했고, 역행렬을 구하는 법을 구했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으면 똑같은 문제를 풀 필요 없이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고, 또더 물어보고 싶은 거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물어봐서 답변을 달고 해서 이거를 리바이즈 하거나 파이널리즈 하면은, 그러면 두명다 내가 채점해서 오케이 하면 둘다이 문제 한 문제에 대해서는 100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중간고사 때 채점 안 하고 그건 내가 오케이 한건다 만점을 줄 테니까. 박상혁 군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요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약하는 것도 목록에서 보면 여기에 누가 요약을 했더라? 지금 1주차만 했는데, 안성진 군, 요약을, 여기 있네요. 박은하 씨가, 한수연 씨가 한 내용을 요약에다가 추가를 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다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다할 필요가 없잖아,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 아래 한수연 씨가 1주차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쭉 요약을 했어요. 손으로 써서. 쭉. 이렇게 쭉 요약을 한 거에 보태서 박은하 씨가 텍스트로 또 본인이 이해한 부분을, 사실은 똑같은 거는 안 해도 되지만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 이제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의 성질, 또 역행렬의 정의, 또 연산, 또 스팬과 기저의 개념, 그런 그 정의, 그 나름대로 배운 것들, 그리고 뭐 코드를 이용해서 이 행렬식의 RREF를 새 탭의 새 창에서 링크 한번 열어볼까? 어디 볼까? 자, 실제로 어디 역행렬을 구한 게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역행렬을 이 행렬 랜덤하게 10차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 A의 그 RREF를 구했네요. 아, 이 화면 보이나요? 이게 어디 갔나? 맞는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대. 모르겠네. 자, 아까 저 코드가 보였는지, 이 해답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RREF를 이용해서 랜덤 행렬에 RREF를 구했고, 또 역행렬을 구했고, 뭐 하는 식으로, 이게 같은 걸 여러 사람이 뭐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한두 사람이 이제 요약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그냥, 요약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어쨌든 1주차에서는 기본적인 그 선형대수학 그 내용들을 배웠고, 커브 피팅을 했고, 두 번째 주 이제 가면은 아마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QR 분해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 3주차 들어가면 이제 미적분까지 들어오게 되니까, 미적분에서 그 도함수와 편도함수,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쭉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그이 강의 콘텐츠에서 보았듯이 우리 배울 내용들, 네,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 있죠? 이거지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자, 지금 어느 게 보여요? 김범준 군, 지금 그 웹페이지가 보입니까? 네네, 지금 그 교과서 보입니다. 메스북이에요? 어느 게 보여요? 교과서요, 교과서. 교과서가 보이지? 그러면 네. 됐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배울 내용은 심플해요. 우리가 7주 중에서, 앞에 4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주로 이제 선형대 수학을 굉장히 짧게 요약한 내용들을, 배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커브 피팅, 그 다음에 QR 분해와 정규 직교화, 그 다음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특이 값 분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이제 도함수, 편도함수, 그 다음에 뉴튼스 메소드,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파트 4에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넬리시스를 배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카운팅 메소드와 확률과 통계,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상관계수, 기대값 뭐 등등과 결정적인 것은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어떻게 개념과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우고, 결국은 파트 4에서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에 대해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함으로써 빅데이터의 사이즈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크기의 작은 사이즈의 행렬로 문제로 바꾸는 그런 랭크 리덕션을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활용해서 하면서 실제 그것이 모든 빅데이터들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이즈의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꿔 주어서, 그래서 이제 계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해 주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의 개념, 그리고 뭐 자연어 생성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말로 시키면 그것이 알고리즘을 구동시켜서 빠르게 계산해서 답을 구해서, 그래서 베스트 퍼스블한 그런 답을 찾은 후, 또는 검색한 후 우리한테 자연어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 인공지능이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됩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먼저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 앞에 이 파트에는 읽을거리들하고 뭐 이전에 동영상 녹화해놓은 것들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첫째 주에 이제 배운 내용들이 이 행렬과 데이터 분석 파트에 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이 전체 파트 1, 이 선형대수학 내용들을 개념을 한꺼번에 요약하는 빅픽처를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모든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히 벡터가 무엇인지 그 행렬도 사실 벡터의 하나의 예고, 연속함수도 벡터의 하나의 예인데, 뭐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벡터 행렬 소개하고, 이제 연립방정식 해법, 그다음 행렬과 행렬식의 개념을 제공해서 그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 또 1차 독립과 1차 독립의 개념을 제공해서 1차 독립인 그 벡터들의 개수가 이제 개수가 차원이고, 그리고 그런 1차 독립들의 집합이 베이시스 기저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행렬이 선형 변환의 하나의 예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동안 배운 함수가 바로 행렬로 표현된다는 그런 내용, 그럼 그 함수를 단순화시키려면, 즉 선형 변환을 단순화시키려면 그게 바로 행렬의 대각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어진 행렬이 닮음인 대각선 행렬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그 함수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이해가 엄청 쉬워지고 계산이 쉬워지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배우고, 결국은 이것이 이런 기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 이 특이값 분해를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골입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행렬이 그 대각화 가능하진 않지만, 모든 임의의 사이즈의 정사각 행렬이 아닌 직사각 행렬도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리얼 라이프에서는 이 렉탱귤라 매트릭스에 적용되는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이 언제나 사용되는 것이고, 컴퓨터에서도 이 SVD를 주로 사용하고, 이 2차 형식,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우는,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런 그 코닉 섹션, 이 원뿔 곡선,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행렬의 대각화하고 같은 얘기라는 것이 배우면서 요 파트 1이 끝나게 돼요. 여튼 그 과정을 따르게 뭐 공부를 따로 이책 저책 뒤질 필요 없이, 내가 무료로 만들어준 이 컨텐츠와 그 내가 나누어준 그 전자 교재를 쭉 읽어가면서 모르는 부분만 물어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형대수학을 지금 이미 들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고학년 학생들은 저기 바로 그냥 다음 파트 2로 넘어가서 미적분과 최적화를 이제 학습하시면 돼요. 다른 학생들이 물어보는 파트 1에 대한 질문에 답 주고, 그리고 파트 2에 바로 가면 돼요. 이 파트 2도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 1, 2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쭉 이해하면, 1변수함수의 미적분학, 2변수함수의 다변수함수의 미적분학 내용들이 쭉 전개돼서, 그래서 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극한, 그다음 도함수 구하는 거, 그다음 도함수를 이용해서 이 근사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 극대 극소 활용해서, 그리고 근사해를 구하는 뉴튼스 메소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면적을 구하는 이런 내용.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뒤에 확률을 구할 때도 이 면적,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고, 아까 도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옵티말 솔루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내용들이 다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면적을 구하는 구분구적법,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그 내용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도 배운 내용들인데, 인문계 학생들은 미적분을 안 배웠거나 선형대수학을 안 배웠으면 그냥 이대로 쭉 따라가면서 요 내용만 이해하면,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면서 대충 이해하시면, 그러면 뒤에 인공지능 실제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다변수 함수가 나오게 되고,
다변사 함수에서 이제 다변사 함수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벡터들이 또 활용되죠. 어쨌든 시작하면서 이제 앞에서 배운 행렬에서 배운 노름들이 이 앵글을 주는 데 이용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함수들 이런 게 이제 매개변사 함수죠. 이 매개변사 함수가 결국은 이게 벡터 함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시간 t가 변함에 따라서 x축으로는 코사인 t로 y축으로는 t로 이렇게 변하는 이 함수 시간 t가 변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함수의 어떤 특정한 시간 t에서의 그 기울기를 구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여기서의 그 접선을 구하고 이 접선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다변수함수의 경우 이 도함수가 이제 각각의 매개변수에 대한 각각의 그 변수에 대한 데리버티브들을 구해서 그걸로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 일변사함수 때 도함수의 일반화된 개념인데 예를 들어 이변사함수인 경우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요 극값, 요 뾰족한 요 극소값, 요 극값, 요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활용되는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 다변수함수의 그 옵티말 솔루션을 구하는 데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체인 룰이라든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든지 를 배우게 됩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활용해서 그레디언트를 아까 얘기했듯이 다변수함수의 파셜 데리버티브들을 쭉 모아서 만든 벡터가 그레디언트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해시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일장에서 배운 선형대수학 지식들을 이제 활용하게 돼요. 뭐 테일러 정리 그리고 거기서 극대극소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제 극대극소 개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옵티말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 극소 극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앞에 선형대수학에서 배운 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디터미넌트의 개념도 활용이 되고 이 프린시펄 마이너, 이 서브매트릭스, 프린시펄 리딩, 서브매트릭스 또 그거의 디터미넌트인 마이너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쭉 읽어가면서 궁금한 것들은 물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 파트원을 안 배우고 이런 극값, 다변수함수의 극값을 구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지만 선형대수학을 지식을 활용해서 구할 때는 이게 결국은 이 변수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고 그 다음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해시한 행렬을 구해서 이 해시한 행렬의 아이겐밸류들을 구하면 바로 그 극값이 내일 아닌가요? 내일 아니에요? 아이고. 아차네, 아차 있나? 여러분, 저 김범준 군. 그래요. 지금 내가 대충 설명해줬고, 내가 지금 다른 지금 일정이 생긴 것 같은데, 대충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 오피스 아워는 다른 질문 있으면 지금 물어보고, 아니면 바로 얘기하도록 저기 뭐이 정도에서 마칩시다. 내가 11시부터 다른 행사 오케이.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Q&A에 오늘 게시판에
문의 게시판에다가 더저 질문하고, 오늘 어디 보자. 채팅해 보죠. 오늘 저 참여한 학생들은 오늘 그 저기 내아 내용 중에서 도움될 내용들은 Q&A에다가 요약해서 그래서 올려놓고 또 궁금한 내용은 Q&A에 바로 물어보도록 하세요. 네. 물어보면 내가 바로 답 주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그래, 수고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요? 그래, 반가워요. 그리고 또 언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물어보고 답 듣고 그럴 필요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면 주저없이 오피스 아워를 했으면 합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 날 10시 반에서 11시 한 20분까지 내가 시간을 가능하면 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